터미널 환경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유저로서 홈 디렉토리에 들어갔을 때 유저가 두 명이 있죠. 알파고가 있고 민트 있습니다. 보면은 두 명의 사용자 중에서 이렇게 집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파고가 로그인 해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컴퓨터 하나의 컴퓨터에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이제 멀티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나의 리눅스 머신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알파고라고 하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사용 상태이고 현재 이 컴퓨터의 사용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는 두 명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작년도 초등 2년차 수업에서 그래픽 환경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제거하는 방식을 공부를 했었죠. 시스템 프레퍼런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제일 아마 하단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아래에 보면은 반응이 좀 느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맥상에서 가상으로 지금 리눅스를 띄워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그냥 원래 그대로 설치한 경우보다 훨씬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유저 앤 그룹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그 사용자에게 그룹을 지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작년도에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 과정을 터미널 환경에서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일단 sudo 명령을 넣어야 됩니다. sudo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super user do 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슈프 유저 시스템 관리자를 말하죠.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어떤 명령을 제공할 때 sudo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용자 추가할 때는 add 더란 말이죠. 유저를 대라. 그리고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ew user 새로운 사용자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sudo 권한으로서 이렇게 new user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슈퍼 유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슈퍼 유저의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 유저에 대해서 뭘 넣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이름은 무엇입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만 치면은 그냥 디폴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룸 넘버 몇 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리고 집에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홈폰 그죠? 풀네임, 룸 넘버, 워크폰 워크폰은 업무용 전화를 말하고 홈폰은 집 전화기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기타 정보 이렇게 하면은 이상의 정보가 맞습니까? Is the information correct? 라고 물어보죠. 맞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유저죠. 그죠? 물론 지금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숨긴 파일을 잃어보더라도 숨긴 파일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숨긴 파일은 보면은 이렇게 점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 파일명 앞에 점이 있죠. 이 점이 찍히는 파일은 숨겨져 있는 파일이란 말입니다. 숨겨둔 이유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용자가. 그래서 숨겨둔 겁니다. 근데 굳이 보겠다 그러면은 컨트롤과 H를 동시에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볼 경우에도 이렇게 컨트롤과 H를 누르면 또다시 숨긴 파일이 상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타 몇 가지 작업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사용자를 추가를 했는데 이 추가된 사용자를 제거하고 싶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sudo죠. sudo 해서 왼쪽에 일단 홈으로 와서 지금 이 new user를 지울 겁니다. 그럴 때는 지운다는 말은 delete입니다. delete가 지운다는 말이고 user를 지우는 거죠. 따라서 delete user를 줄여서 그냥 del user라고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울 사용자 이름, 그죠? user 이름을 지정하면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우고 난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그래픽 유저 화면에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저 지우려고 그러면은 번거롭지만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달라질 거예요. RM R 옵션 주고 홈에 new user죠.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서 이것도 사라졌죠. 그죠?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유저를 만들었을 때도 그 유저의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 다큐멘트 다운로드해서 이 민트라고 하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이 민트라는 유저가 제어하는 재산 목록이죠. 그죠? 재산 목록은 다 똑같습니다. 데스크탑, 다큐멘트, 다운로드, 뮤직, 마이 폴더, 픽처, 퍼블릭, 템플릿, 비디오, 웹서버입니다. 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알파고라고 하는 사용자도 보면 데스크탑이 있고 다큐멘트, 다운로드, 뮤직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8개의 가제 도구가 주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새로운 사용자가 생기면은 그 사용자가 살 수 있는 일단 집을 하나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집이 이겁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집, 민트는 민트라고 하는 집을 할당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빈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 TV, 침대 이런 걸 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냉장고하고 침대 주고, 누구는 냉장고도 안 주고 침대 대신에 이불만 하나 주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용자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8개의 디렉토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파일들은 이 사용자, 민트라는 사용자가 만든, 이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의 고유의 파일들이죠. 새로운 재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받고 집에 처음에 입주할 때 집의 모양, 그러니까 키친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안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구조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의 구조가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살면서 새로운 뭐 어떤 TV도 하나 사고 컴퓨터도 하나 사고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장만한 새로운 살림살이들이 여기 있는 이 파일들입니다. 둘리나 메시지나 마이플레인 같은 파일들은 이 민트라는 사용자가 만든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만든 이 파일들은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알파고의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없죠. 그죠? 마찬가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수도 해서 새로운 사용자 추가합니다. 뭐 누구를 추가를 할까요? 철수, 영희, 존, 지원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슈프 유저가 맞는지 맞는 경우에만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맥까지 하면은 이렇게 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새로 만든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언제 이 사람의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말 한마디 실수했습니다.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슈프 유저의 패스워드가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지정한 겁니다. 제가 방금 슈프 유저의 패스워드라고 그랬었죠. 요 패스워드는 내가 만든 존이라고 한 사람의 패스워드입니다. 슈프 유저의 패스워드를 넣어야 될 경우와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슈프 유저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나중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용자를 빠져나와서 로그아웃해서 새로운 사용자로서 방금 우리가 만든 그죠? 지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사용자들 중에서 이제 지원이 딱 나타날 거예요. 지원이 있죠? 이 존에다가 패스워드 방금 아무것도 안 넣었죠. 패스워드 하면은 1355는 나네요. 1355를 넣었구나. 그러면은 방금 만든 그 존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집의 구조, 큰 방 작은 방 뭐 침실 욕실 주방 이런 것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뜨고 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많이 넣군요. 지금 현재 가상으로서 리눅스를 돌리고 있어 여러분들 컴퓨터보다 많이 느릴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맥에다가 리눅스를 가상으로 띄워놓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서 나중에 유저에서 그 존의 그 홈폴드에서 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이라든가 픽치라든가 뮤직이라든가 다큐멘트라든가 다운로드 같은 그런 기본적인 디렉토리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